삼겹살인데 지방이 좀 많아요. 예, 거의 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살코기를 추가로 섞어 넣는 거예요. 자, 고기가 색깔이 점점 이렇게 빨갛죠. 여기 좀 덜 빨갛죠, 색깔이. 네, 이거 하얗죠. 이럴수록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제. 건강에 좋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들은 대부분 기름진 걸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 마트에서 4,000원짜리 양배추를 사왔고요. 겉에 한 장. 예. 네. 이대로 나면 여러분들이 띄고 싶은 만큼 띄세요. 뭐 이게 썩은 게 아니고 시커먼 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양배추는 한 장씩 씻어가지고 약 한 3분 정도 돌리겠습니다, 제가. 자, 양파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저번에 잘라놓은 건데 조금 오래돼서 상태는 안 좋아요. 근데 못 먹을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파도 같이 섞겠어요, 양파랑. 아, 돼지. 이게 달아요. 이거 한 3숟가락 넣어주세요. 예, 4숟도 넣겠습니다.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5숟가락 넣겠습니다. 고기 다 넣을 걸 그랬나? 양파 반 고기 봤는데? 2분 돌리고 뒤집어서 1분 더 돌린 겁니다. 좀 간이 세긴 하다. 거의 6숟가락에서 4숟가락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 4숟가락 반이나. 저 떠르면서 했으니까 따르면서 하지 마시고 혹시 따라 하실 분 있으면 숟가락에 정량 4숟가락 넣고 부족하면 소금간 그냥 추가로 더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나아요. 자, 좀 짜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물에 좀 부어주겠습니다. 요 정도만 부을 것 같으면 될 것 같은데. 반수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저처럼. 이거 야매로 하는 겁니다. 원래 풀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분가루가 묻히면은 뭉친 데가 떡처럼 돼요. 전분 떡이 된다 생각하십니다. 바닥 살짝 타가지고. 아, 너무 과격했다. 흥분했나봐. 요새 흥분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 날씨가 무진장 어마어마하게 이제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지금 밤낮 온도차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들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아프면 예, 약도 없습니다. 예, 잘 낫지도 않아. 문제가 내가 몸이 어제 안 좋아가지고 링겔까지 맞을 정도로 이제 그 병원 가가지고 이제 링겔 맞은 거 확실히 빨리 좋아지긴 하더라고. 역시 이제 돈이 좋고 약이 좋아가지고 다시 이제 몸 컨디션 뭐 거의 다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100%라고 하는데 거의 한 80% 회복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프지 않도록 몸 좀 잘 챙기세요. 예. 좀 짜게 됐는데도 맛있어. 지금 먹으니까 밥이랑 먹기가 딱 좋아요.
먹는 걸 내내 이제 속이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위장약도 강의가 가고 다 먹고 있는데 양배추로 조금 샀는데 위에 좋다는 자 위에 좋지 않은 음식들로 채워줬는데 자극적인 걸로요. 좀 순한 맛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간 양념 안 했고 검은 양념 했는데 영상 안 찍은 지 일주일 넘으니까, 또 예전에는 영상 찍으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는데, 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양배추가 좀 적어 보이긴 했는데 다음에 하여튼 양배추 많이 해야겠어요. 보통 이렇게 먹잖아, 밥 먹을 때. 입에 들어가면서 보면서요. 입에 들어가는 거안 보면서 먹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어설프게 한 15,000원짜리 먹고 나서 만족도가 없을 바에는 그냥 내가 해먹는 게 낫고, 재료비 한 5,000원 정도 선 안에서, 그런 돈 하나도 안 아껴. 근데 한 10,000원 갖고,
뭐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런 말 하면 누군가를 욕하겠지만 내 기준 10,000원 갖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한식 뷔페밖에 없어. 10,000원 갖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데는. 그리고 양이 조금 보통 양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는 하나 갖고 안 돼. 두 개를 시켜 먹어야 돼, 내가. 이게 밥이 딱 두 공기 나올 것 같긴 해. 이거 뭔지 궁금하죠? 무슨 집시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이런. 이렇게 생각했다. 바닥에 안 오는 게 다행이네.